이번 테스트는 니네 그 적재라는 가수 아니야? 적재? 적재라고 그 기타리스트 몰라?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별 보러 갈랜가? 뭐너 나랑 별 보러 갈랜가? 뭐 그런 노래 있어. 근데 그 노래를 최근에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그 노래를 우연히 듣고 너무 창피하고 쪽팔렸던 과거가 내 머릿속에 그 별빛, 별, 뭐 가세 뭐 그런 게 나와. 근데 그거 보고 내가 너무 창피했던 내 과거가 생각이 나서 선생님 학원 강사로 최전성기 시절에 그때 있었던 엄청난 쪽팔린 사건. 요거를 학생들한테 오늘 좀 얘기해 줘야 되겠다 내가 생각을 했어. 그 얘기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얘기 듣고 많이 달라질 거야.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끝까지 잘 들으면. 내가 한번 시작해 볼게. 알았지? 시작해 볼게. 잘 봐. 밤하늘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 이제 별빛 같은 게 있잖아. 반짝반짝. 근데 선생님이 내 인생에서 학원 강사로서 정말 최전성기 시절에,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절대평가잖아. 그 당시엔 상대평가여서 영어 선생님들이 대단히 잘 되던 시절이야. 그때 이제 선생님의 최전성기도 그때 와서, 여긴 평촌이잖아. 그때 선생님이 여기 앞에 길 건너에 선생님 차에서 내리고 선생님 기사가 차를 어디로 이제 데려가면 그 당시 내가 평촌에 수강 나가던 그 학원에 수강생들이 거기까지 줄서 있었어. 정말 꽉차 있었어. 그래서 어디를 가든 영어는 킹콩이 제일 인원이 많다. 전국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뭐 최고다. 그런 얘기를 듣던 시절이었어. 그랬던 시절에 선생님이 나온 학교의 과 후배들 중에 선생님이 영어과를 나왔는데 우리 과 애들은 별로 학원 강사 되는 애들은 없어. 전부 다 관공서나 취직하고 뭐 사법고시 합격하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거의 영어과 나온 애 중에 강사가 되는 건 없는데 선생님도 이제 인생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학원 강사로 빠지게 된 경우인데 내 후배 중에 영어 강사하는 애들 몇명 있었어.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내 후배 여자애들이 여자애들인데 걔들이 이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었지. 선배, 너무 우리 과 선배로서 멋있다고. 선생님이 최전성기 시절에 선배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 같은 선배로 영원히 우리한테 남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했었어. 대단히 우쭐하던 시절이었지. 그 당시에 돈을 정말 많이 벌었었는데, 그때 많이 벌 때, 많이 벌면 되는데, 후배들은 나한테 별빛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선배가 돼달라 했는데, 나는 사실상 수업 시간에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던 사람이었던 걸 어떤 학부모의 전화를 통해서 내가 깨닫지. 내가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는데 그런 나를 표시하고 싶었는지 선생님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를 구매를 했어. 벤틀리라는 차. 그 당시에 벤틀리를 타고 여기 평촌에 오고 그러면 와, 저게 벤틀리야? 막 이러고 그랬었지. 뭐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수업 시간에 인간이 덜 돼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던 거지. 그때 내가 수업 시간에 애들 앞에서 내가 그런 차가 나도 신기하니까 수업 시간에 그런 걸 애들한테 자랑하고 그랬어. 애들은 듣는 애들은 신기해하고 밖에서 그런 차를 보면 우와 이러고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분당 정자동에서 있었던 일이지. 나는 그날을 잊지를 못해. 너희들도 그럴 때 있지 않냐?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옛날에 어떤 쪽팔린 사건이 갑자기 팍 생각이 나면서 아, 나왜 그랬지? 막 이럴 때 나한테는 이게 정말 최고로 창피한 순간인데. 수능이 끝나고 전화를 받았어.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상 학생 이름을 앞에서 얼굴은 알아도 애들을 이름을 알 수가 없는 시절이었지.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어머님 전화였어. 그 어머님이 수능 한참 끝나고 나서 나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원래 이제 학원에서 어머님이 아닐 수도 있잖아. 학원에 김지영 선생님, 킹콩 선생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 학부형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학원에서 안 바꿔주는데 학원에서 아는 학부형님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전화를 바꿔줬어. 그래서 전화를 받았지. 2월인가 3월인가 이제 봄이 되려고 하는 딱 요즘 요런 시점이지. 요즘 이제 봄이 됐지만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막 이게 떨리는 목소리로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내 수강생인 본인 아들이 서울대에 최종 합격했대. 너무 고맙다고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 오늘 합격한 날이라고 최종 뭐 이렇게 했다고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님이 사연을 아주 잠깐 말씀하시는 거지. 선생님 바쁘시죠? 하면서 너무 고마워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뭐 이제 서울대를 가는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까지는 그렇게 내 어텐션이 강하게 끌려 들어가진 않았어. 그 통화 내용에서. 근데 그 어머니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애가 영어만 못해서 저희 집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애도 그걸 알아서 학원을 안 다녔는데 자기 혼자서 공부를 했는데 자기네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힘들어서 학원을 보낼 형편이 못 됐는데 선생님 수업만 영어만 부족해서 선생님 수업만 현강을 1년을 다녔는데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다고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아, 내가 쓰레기였구나를 그때 처음 느꼈어. 어느 부분이 쓰레기인지 알겠어? 내 앞에 있는 학생들은 부잣집 애들도 있었겠지만 학원비 내는 게 그렇게 힘든 아이들도 그렇게 많았을 텐데, 걔네들 앞에서 학부모님이 내준 학원비로 그런 차 사서 애들 앞에서 자랑하고, 만약에 샀어도 뒤에서 몰래 타고 다니면 될 텐데, 애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1년 동안 떠들었다는 거를 그 어머님은 그거를 나를 그런 걸 깨닫게 해주려고 말씀하신 건 아니야. 그냥 그런 건데 나는 그 순간에. 아, 나 학원 강사로서 자격이 없구나. 애들 앞에 서면 안 되겠다. 나 같은 새끼는. 그 이후로 다시는 수업에서 그런 얘기 안 하고 자랑질 안 하고 그 차를 갖고 학원에 가는 일도 없었고. 근데 돌아보니까 사실은 옛날에 그런 일도 또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거 말고 또 되게 좋은 차가 있었어. 그거 말고 되게 좋은 차를 타고 어느 학원에 갔더니 내가 수강생이 워낙 많고 잘 나가니까 그 학원 원장님이 막 나를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원장님이셨는데 그 원장님이 나이가 나보다 많으셨는데 정색을 하면서 선생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그런 차 타고 학원에 오지 마세요. 선생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 그 어느 학원 원장님이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학원이었어. 여자 원장님, 여자 부원장님인데. 내가 그때 그 얘기 들었을 때 귀뚱으로도 안 들었거든. 쓰레기였지. 내 후배들은 선배가 우리 과의 선배로서 별빛처럼 영원히 빛나 주세요. 선배. 선배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등 뒤에 후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이 수강료를 내는데 그 앞에서 그런 차 타고 자랑질하고 그랬지. 되게 엄청 크게 깨달았었거든, 그때. 인생이 바뀌었어. 그 이후로 조금씩 나눔을 하기 시작했지. 지금 이 캐스트를 다른 애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 얘기에 40회 모의고사 40회를 29,000원, 27,000원인가 29,000원인가 뭐 그렇게 팔고 있는데, 그게 말이 돼요? 선생님? 남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적자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속이 깨끗하게 씻기지를 않아. 그몇년 전에 있었던 그게. 근데 아직 얘기는 시작 안 됐어.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썰을 푼 건데. 이 캐스트로 내가 그때 그 어머님은 나한테 그냥 고맙다는 전화였는데 거기서 내가 뭔가 거기서 그 단어 한마디에서 내가 뭔가 내 인생이 바뀌었잖아. 내가 캐스트를 찍으면서 이 캐스트로 학생들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게 이제 내용이 그 아이의 인생 항로가 좀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캐스트를 찍는 거고 오늘도 그런 건데 내가 무슨 얘기를 좀 하나 할게. 가끔 눈치 빠른 애들은 선생님한테 Q&A 게시판에 이런 얘기 할 때도 있고 옛날에 이 메가스타디 처음 들어올 때, 이게 메가스타디 사장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메가스타디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내가 되게 깜짝 놀랐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 와, 그걸 맞힌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인데, 내가 영어과 나왔잖아. 그럼 대답해봐. 문과야, 이과야? 문과잖아. 그럼 대한민국에서 이 학원가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알고 있냐면, 아, 당연히 저 사람 고등학교 때 문과였겠지라고 당연히 알잖아. 근데 선생님 사실이 이과였거든? 물화생지에서 선생님 뭐 선택하는 사람이었냐면 화학하고 생물 선택했었어. 근데 내가 문과를 간 거야. 여기에 사연이 있고 나한테 그때 큰 깨달음을 주신 그 어머님이랑 관련된 게 있고 거기서도 애들이 뭘좀 얻었으면 좋겠어.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때 메가스터디 사장님이 나 처음 만나고 처음에 이제 메가스터디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한테 이러시더라고. 강의를 좀 봤는데 선생님 이과죠 이러는 거야. 고등학교 때 이과였죠. 맞추는 거야. 처음이었어. 그걸 맞춰? 와, 제가 깜짝 놀랐지. 내가 왜 이과였는데 문과로 바꿨는지 얘기할게. 선생님은 집에서 장남이거든. 장남이라는 거는 아들 중에 첫째란 얘기인데 선생님 밑에 여동생이 한명 있어. 여동생. 근데 다른 집은 다안 그러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이 장남이라는 거에 그 어떤 그 장남이라는 굴레 속에서 내가 살았어.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돈을 안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 돈을. 장남이니까. 내 동생은 동생이고 여자애니까 뭐 이렇게 돈을 써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생각을 했어. 가뜩이나 아버지도 건강이 많이 좋진 않으셨었고 병원비가 좀 들어갔고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어. 그러니까 지방 경제하면 이렇게 좋은 보통의 이제 그런 거잖아.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내가 공부를 조금 한다고 이제 운동 그만두고 이제 공부로 바꿔서 공부를 좀 한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에는 왜 강북 강남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우리가 원래 강북에 살았었거든? 근데 내가 공부를 좀 한다고 나만 믿고 엄마 아빠가 강북에 있는 집을 팔아서 강남 청담동에 전세로 들어간 거야. 팔학군에 나를 갖다 놓으면 내가 그렇게 될 거, 이제 그될 거로 생각하고. 근데 강남에 오니까 이건 우리 엄마 아빠가 모르는 얘기야. 야, 우리 아버지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어머니는 이제 건강하시지만 아빠는 엄마 아빠는 평생 모르는 얘기야. 근데 이제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는 이 얘기를 지금 이제서야 알 수도 있지. 강남에 오니까 전학을 오니까
전부 다 과외를 하는 것 같더라고. 전부 다 학원을 다 다니고. 전부 다 과외랑 학원을 다 하는 것 같아. 학교에 가서 딱 앉아있어 보면 애들이랑 얘기하는 거랑 애들 뭐쓴거 이렇게 딱 보면 느낌이 딱 와. 애들은 이미 다 배워서 왔어. 뭐 지금 뭐 중학교 2학년이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함수까지 뭐다 공부한 것 같은 느낌이 딱 와. 근데 나 아들이잖아. 근데 내가 형편이 안 좋은데 집에 가서 뭐안 좋다고 해서 엄청 안 좋고 그런 건 아니야. 그냥 할만한데 이제 강남에 부잣집들이 많잖아. 근데 내가 장남이자. 근데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학원비 좀 주세요. 과외 좀 시켜주세요. 이게 입이 떨어지냐?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진짜 다니고 싶었지만 그 말이 안 떨어져. 그래서 내가 책을 사서 혼자서 공부했어. 그것도 아끼려고 중고서점 가서 똑같은 책을 샀어. 왜 작년도 거 이런 거 사도 뭐 교재가 뭐 2만 원이면 중고서점 가면은 똑같은 건데 뭐 7천 원에 팔고 그러잖아. 그럼 엄마는 학원비 교재 가격 잘 모르잖아. 그럼 7, 8천 원 줘서 난 중고서점 가서 사는 거야. 내 동생은 맨날 새책 썼어. 근데 나는 7,000원에 중고서적 샀으니까 우리 엄마는 그냥 그게 중고책 가격이 진짜 책 가격인지 아마 아셨을 거야. 근데 난 중고책을 계속 썼고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이겨내겠다. 왜냐면 난 장남이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리고 혼자서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너무 재밌는 거야. 왜냐면 학교 수업이 너무 재밌는 거야. 혼자서 공부하니까 내가 이런 지식을 이렇게 쌓아놓는단 말이야. 근데 그냥 느끼기에 학원을 많이 다닌 애들은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이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이 보이더라고. 근데 나는 혼자서 막 공부한 거니까 이 공부한 내용이 학교 선생님 수업을 딱 들어보면 학교 선생님 수업을 딱 들어보면 사실은 이런 삼각형 모양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을 들음으로써 내가 알고 있는 게 이제 검증이 되잖아. 검증이 되면서 아, 내가 이게 좀 부족한구나. 이만큼이 부족하고 이거는 쓸데없는 거. 이거 이런 검증이 되니까 학교 선생님 수업이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학교 선생님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나한테 소중하고. 그래서 내가 캐스트에서 매번 얘기하잖아. 나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사랑 엄청 많이 받았어. 우선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 선생님들은 나처럼 뚱뚱한 사람들을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내 눈빛이 학교 선생님 말씀을 하나도 이제 안 놓치려고 막 열심히 하니까 뭔가 이렇게 나한테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했었어. 그러다가 이제 오바를 하면서 인생이 바뀐 거지.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중학교 때 강남으로 전학 와서 강남 아이들을 다 이겨버리면서 어느 정도의 성적이 올라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은 돈 많다고 이렇게 학원비 막 쓰더니 혼자 공부하는 나한테 안 되네, 니네들. 이렇게, 그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지. 나 혼자만의 생각. 그리고 학원비를 쓰는 내 동생을 보면서, 그래, 너는 여자애고 동생이니까 써도 돼. 하지만 오빠는 뭐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만족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이과가 돼서 고등학교 요즘도 고2 때부터 이과 문과 나뉘냐? 근데 고2 때 이과가 딱 됐는데 그때부터 내가 무슨 미친 짓을 했냐면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니까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수학 선생님이 앞에 와서 이과가 딱 됐는데 앞에서 수학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 수학 문제를 이제 자몇 페이지 몇번자 이렇게 보여주고 수학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잖아? 그럼 무슨 미친 짓을 했냐면 키가 크니까 맨 뒤에 앉잖아. 맨 뒤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딱 풀면 그 엽서 같은 걸로 밑에 해설지 딱 가리고 시작! 하면 선생님이 풀기 시작하면 나 풀어서 누가 더 정교하고 잘 푸나? 내가 더 빨리 푸나? 정답이 맞나? 이 짓거리를 했어. 그렇게 하면서 앞에 선생님이 잘 푸나? 내가 잘 푸나? 하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2학년이 끝난 거야. 그 얘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좋아했던 학교 선생님 수업을 1년 동안 수학을 하나도 안 들은 게된 거지.
수학을 하나도 안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수학이 정석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2-1 실력 기본 뭐 이런 게 있었었거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초기에 수학이 1년을 수업을 안 들어버리고 나 혼자 해버리니까 나의 수학은 기괴한 형태로 자라버리고 선생님 수업으로 검증이 안 되니까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감당이 안 돼서 수학이 안 되더라고. 그 잘한다고 생각한 수학이. 그래서 문과로 간 거야. 여기서 영어 수학 중에서 내가 영어 수학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었는데 수학이 그렇게 약간 삐딱선을 타니까 영어에 집중하게 됐지. 그러면서 인간이 참 그때도 한심했었던 것 같은데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 외대 영어과를 입학을 하고 나니까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더 배울 게 있나 뭐 이런 생각했어. 지금도 아마 대한민국에 영어 전공 안 하고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영어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대학교 1학년 딱 입학하기 전에 내가 뭐 영어 진짜 잘하는데 뭘 배울 거 있나 생각했는데 들어가서 학교 선생님들 수업을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배워야 되더라고. 그때 배웠던 그 전공서적 있지? 20년 전에 배웠던 전공서적. 그게 지금 이 순간까지 20년까지 그 전공서적은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는 명망 있는 대학교의 영어과에서는 그 전공서적이 아직도 쓰이는데 그 전공서적은 20년 전 버전이 아니라 20년 동안 계속 업데이트된 그 책을 지금 써. 나는 너희들한테 강의를 하면서도 모르는 부분이나 좀 이상한다고 생각되는 거는 그 책에 해당 페이지 찾아서 딱 보면 거기 정답이 있어.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 강의할 때 어디서 자신감이 나오냐면 내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책이 어디에 그 내용이 있는지를 그 책을 믿고 강의를 해.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난 자신감이 있거든. 만약 내가 영어를 전공하지 않았다면 영어 강의에서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을까? 내가 영어 강의하는 거 들으면 사람들은 항상 그래. 되게 선명하고 또렷하시다 이렇게 말씀해. 왜냐면 책 보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학교 후배들은 내가 별빛 같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쓰레기임을 그 어머님하고 통화를 통해서 알았다고 얘기했잖아. 이제 마지막 얘기야. 선생님이 40회 모의고사를 냈어. 엄청나게 많이 팔려. 매년 보통 선생님들이 책 많이 내는데 그게 이렇게 완벽하게 매진이 돼서 다시 찍고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 워낙 많이 찍기 때문에. 근데 40회 모의고사는 진짜 많이 찍어서 항상 이렇게 다 팔려서 다시 찍고 2판, 3판 찍어. 근데 어느 날 회사 사이트에 학생들, 나를 수강하는 학생들 책을 누가 샀는지 어떤 아이디가 샀는지가 다 나오는데 그걸 보다가 내가 가슴이 철렁했어.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책이 엄청나게 팔리는데 강의는 안 들어. 그거 과거의 나거든. 내가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을 내 학생들이 하더라고. 강의 들어야 돼. 40회 모의고사에는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몇 회, 몇번 문제가 다 있어. 그러니까 40회 모의고사를 집에서 만약 혼자 푼다면 모든 해설 강의를 다 듣는 건 부담이 되겠지만 인덱스가 있으니까 요거 좀 이상한데? 요거 약간 불안한데? 라는 건 반드시 혼자의 걸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검증받아야 돼. 꼭이야. 지금 오늘 너희들 나하고 업법하고 있잖아. 다음 주부터 40회 모의고사 하는 학생들도 대부분이겠지만. 오늘 업법 나하고 강의 들어보니까 어때?
니네들이 생각하는 거랑 영어 전공하고 영미권 국가에서 공부하고 영어 강의를 해왔던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법 내용하고 니네하고 완전 다르지. 본인이 공부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거 반드시 검증받아야 돼. 어떤 계기에 의해서든지. 근데 40회 목에서는 해설 강의 있으니까 반드시 그걸 들어. 다시 돌아와서 그날 그 어머님의 그게 그 전화가 없었으면 선생님은 내가 밤 적재 노래에 있는 밤하늘의 별처럼 별빛인 줄 알고 살았겠지. 사실은 쓰레기인데. 그 쪽팔림이 아직까지도 잘안 씻겨져. 니네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메가패스가 있으면 꼭전 과목 선생님들을 들어서 불안한 건 반드시 강의로 확인해. 본인 걸로 하지 말고. 꼭이야. 진심을 담아서 내가 지금 캐스 얘기한 거야. 알았지? 됐어.